이상주가 장모 김윤옥에게 거액을 전달했다는데 이게 이제 어떻게 된 거냐면 이팔성 우리 금융지주 회장한테 이상주가 돈을 받습니다. 22억 5천만 원인데 이상주는 검찰에 가가지고 8억 원을 받아가지고 이상득한테 전했다 이렇게만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금융지주 이팔성 쪽에서 나간 돈은 22억 5천만 원이야. 그래 다시 물어보니까 김윤옥 여사에게 나머지 14억 5천만 원 전달했다 이렇게 얘기가 나온 건데 이제 보도에는 전액은 아니고 거의 전부 이런 느낌이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좀 보충하면 14억이 이상주한테 갔고요. 8억이 이상득한테 간 거거든요. 근데 이 중에 말하는 게 지금 14억이 이상주한테 간 걸 이상주가 김윤옥 씨한테 전달했다 이거예요. 이해가시죠? 네. 네, 이 부분인데 저는 그래서 어쨌든 2세는 좀 챙기고 있는 게 아닌가 이 판에도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아 이게 전 이거 이게 아까 잠깐 말씀드렸었는데 이상주를 감옥에 보내지 않기 위해서 왜냐하면은 이상주라는 사람 자체의 범죄 혐의는 그 징역형이 안 나올 수도 있는 정도거든요. 그렇죠. 가족 간의 어떤 그 금전 전달이기 때문에 그게 뭐 범죄로 이렇게 완전히 단죄하거나 하는 그 애매한 지점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상주는 이 수사에 협조하는 그 스탠스를 확실히 잡아서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까지 집행유예로 감옥 밖에서 자유롭게 활동하는 상태에서 이명박의 모든 뒤치다거리를 하는 이제 그런 역할로 이제 이상주를 이제 딱 지금 잡아놓고 판을 만들어가고 있는 것 같은 거예요. 그렇죠. 네. 그런데 이 이상주가 받았다고 하는 22억 5천만 원 이팔성으로부터 받은 거요. 이게 인사청탁 대금이잖아요. 그렇죠. 이거는 매감매직이고요. 이건 곧 뇌물이거든요. 대가성 확실하지. 예, 대가성 확실한 뇌물이고요. 자, 뇌물이라는 건 공무원이 받아야 되는데 김윤옥은 뭐 실질적 별거 상태라고 하더라도 이명박의 이명박의 부인인 건 확실하고 그거 확인했어요. 하더라도 아, 각방 쓴다고 하더라도 네, 오케이, 오케이. 설마 이명박이 같은 방송 위험해. 이명박의 부인으로서 돈을 받았잖아요. 근데 중요한 게 이상주가 이팔성으로부터 받은 돈을 전액을 100% 이상득하고 김윤옥한테 줬으면 얘는 단순 전달자예요. 야수님 말대로 단순 전달자가 되는데 중간에서 한 100만 원 띵겨 먹었어. 그러면 얘도 공범이 되는 거예요. 뇌물죄의 공범. 그러니까 이상주가 처음에 검찰에 갔을 때는 아무리 이상득이라도 직접적 관계는 아니잖아. 우리 장인의 형일 뿐이지 이상득한테 준 거는 불었는데 나머지는 차마 김준호한테 줬다는 이야기를 못하고 있는 상황에 보도의 뉘앙스를 보면 거의 대부분을 김유관 전달했다고 하면 몇 퍼센트의 그 전달 요금이 분명 이상주가 먹은 게 있어요. 배달비를 뺐죠. 네. 당연히 뺐죠. 그 느낌이야, 그 느낌. 그러면 이제 같이 공범으로 뇌물죄의 공범으로 들어갈 수밖에 그러니까 없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래요. 이 돈이 출처가 정확히 현금 처리됐기 때문에 이상주가 사실 삼성전자 전무 아니었습니까? 네. 그러니까 어쨌든 그거 청탁 매관매직이라는 금액이 저는 가지 않았다. 그런데 딸을 아끼는 마음에서 나한테 줬다고 해라, 씨발. 난 이렇게 됐다고 봅니다. 왜 그러냐면 이 돈이 이 사실은 왜 이팔성이 그냥 이상득한테 주문될 것을 이상주한테 줬겠어요. 저는 그렇게 봐요. 그냥 어차피 더 이상득이 상황이었잖아요. 상황이었고 더 힘이 셌단 말이에요. 영포라인 기억 안 하세요? 국가 권력 다 영포라인 장악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상주한테 무슨 새끼한테 주겠어요? 저는 그렇게 말을 맞췄다. 그리고 이것은 이상주가 난 받았다고 봅니다. 솔직히 말해서. 이거를 전달했다는 근거를 어떻게 될 거냐. 근거를 댔겠어요? 계좌 이체 있습니까? 아니잖아요. 아, 그냥 뭐 그래서 이상주는 줬다 그러고 예, 현금 담다가 좀 흘렸겠죠. 그러니까 이상주는 줬다 그러고 김윤옥은 안 받았다 그러고 거기서 이제 그 또 저 진흙탕 싸움이 벌어지는 그렇게 거죠. 안 돼. 딸한테 어떻게 그렇게 싸우겠어. 알았다 이렇게 하고 마는 거지 뭐. 아까 그 상황이란 말이 맞아요. 이상득 몫의 어떤 자리들이 사실상 있는 거예요. 그렇지. 그 관계를 봐야 돼요. 이명박이 이상득에게 신세를 많이 진 사람이에요. 정치권 진입하거나 집안에서도 이상득이 성공해가지고 사실 MB를 키운 것도 있어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명박한테는 이상득을 건드릴 수 없는 뭔가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권을 잡고 나니까 이상득이 대통령은 이명박이지만 이상득 측근들이 박영준 같은 경우가 그런 경우잖아요. 맞아요. 예, 맞아요. 이상득 측근들이 실질적으로 그런 뇌물을 받아가지고 동생한테 이제 이명박을 만나면 막 서로 간에 비슷하게 생긴 놈들끼리 뭐 이팔송이는 뭐 우리 금융지주에 뭐 넣었으면 좋겠는데 뭐 그러면 이제 그런 식의 지분을 인정해 주는 거예요. 그럼요. 이명박이 아, 알았어 형님 해드릴게요.
이게 또 안 받아주면서 관계가 불편해지는 부분이 있거든. 우리가 남이가 해드릴까? 진짜 형제인데 여기는 뭐. 맞아. 그런데 이제 여기서 이상주가 저는 좀 의심스러운 게 이 이상주라는 사람의 역할이 무엇을 했을 것인가. 과연 이게 삼성전자의 전무잖아요. 삼성그룹의 네, 네. 이 법률인으로서 특채된 거거든요. 변호사니까. 예. 법률인으로 특채가 된 건데 이 사람이 과연 저는 의심스러운 게 이 사람이 이명박에게 어떤 역할을 하고 삼성과의 관계에서 어떤 다리 역할을 했을 것인가. 했을 예, 가교 다리 역할을 했을 것인가. 이상 주체가 더 엄청나게 밝혀질 것 예, 그리고 저는 이 14억 5천만 원이 결코 김윤옥한테 다 갔다고 보지는 않고요. 최소한 절반 이상은 신비님이 좋아하시겠는데 이명박 딸한테 흘러들어갔다. 저는 그렇게 추정을 하고 있어요. 이상주 부인. 그렇죠. 만약에 그렇게 되면 다 걸린 겁니다. 다 걸린 겁니다. 개만 남은 개만 남은 개만 남은 개만. 개만. 걔 어떻게 걔는 500 아 굉장히 심각하거든요. 완성 사람만 넣고 봤을 때는 이미 뭐 모든 가족은 범죄자 다 들어간다. 아, 그럼 그 집 개는 집안에 있는데 유기견이 되는 거네요. 아니, 그래서 그러니까, 제가 한번 찾아봐야 되겠어요. 개를 압수수색 했는지 안 했는지. 그러니까 만약에 내가 대통령의 사위이고요 우리나라 최고 기업의 주요 간부이고 변호사이고 한 사람이라고 하면은 이런 것들이 아주 일상화돼 있을 가능성이 높지 않아요? 김윤옥한테 뇌물이 전달되는 과정에서 아까 말한 것처럼 정확하게 14억 5천만 원이라고 이야기가 안 나온다니까요. 보도를 보면. 그러니까 이상주가 얼마를 떼갔는지는 몰라요. 그렇죠. 나머지 부분에 있어가지고. 그러니까 이상주도 처음에는 그걸 거짓말로 이상득에게만 8억 전달했다고 이야기했지만 나중에 우리 금융 이팔성 쪽에서 장부가 나온 거예요. 네. 이걸 이상주를 통해가지고 MB 측에 그러니까 22억 5천만 원 전달했다가 나오니까 그걸 결국은 불어댔는데 맞겠네요. 이상주는 무슨 물욕이 없는 무슨 부처예요? 야, 근데 정말 주진우 기자 말이 떠오르는 게 정말 꼼꼼하게 해드셨어요. 제가 아까도 하나 빠진 게 처남까지 들어가 있잖아요. 처남까지. 처제까지. 제가 항상 하는 이야기지만 밝혀진 것만 그런 거죠. 그렇죠. 그래서 저는 이게 재산을 이 가족들을 모두 재산을 동결해야 된다. 좀 강력하게 주장합니다. 그 지금 동결하지 않으면 이 자금이 어디로 지금 셀지 모르거든요. 그 동결하는 방법이 이제 추징보전이라는 그렇죠, 신청 그렇죠, 추징보전 제도가 있어요. 예. 박근혜 때도 그걸 신청을 했고 이 이거 했나요 지금? 아직 안 했죠. 이거 지금 한다는 보도로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구속영장이 청구가 되면서 같이 아마 하게 될 확률이 높은데 추징보전 청구를 하게 되면 우리 1년 전을 기억을 해보면요. 박근혜가 유영아한테 수표를 줬잖아요. 집 팔은 돈. 그렇죠. 예, 그거를 갖고 유영아는 내 돈이야 라고 그랬다가 검찰이 추징보전 신청을 딱 하니까 유영아가 박근혜한테 돌려줬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그 추징보전 신청의 효과입니다. 당장 해야 되겠네. 그렇죠. 그래서 이명박과 그 주변 모든 피의자들에게 추징보전 신청을 해야 되고요. 검찰은.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부패재산몰수특례법이라는 법이 있어요. 우리나라가요. 이건 뭐냐 하면 국제적으로 부패방지에 관한 국제적인 협의가 있어요. 국제연합 부패방지협약이라는 협약이 있는데 거기 협약에 따라서 우리나라도 국제협약에 따라서 부패방지에 대한 법률을 만든 건데요. 특례법을. 여기에서 보면은 부패 횡령이나 배임 등에 관계된 재산은 몰수도 할 수 있고요. 추징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직접 그 이명박이나 범죄인들이 직접 갖고 있는 재산들을 같은 경우에는 몰수가 가능하고요. 그렇지 않고 이렇게 흩어져 있는 것들은 추징이 가능하거든요. 네. 이거 같이 들어가서 빨리 이거를 압류 형태로 잡아놓고 있어야 됩니다. 네. 그래서 뭐 이제 여러 가지 분석은 있겠지만 그래서 뭐 변호사비도 없다 뭐 이런 식의 개드립도 나오는 거고 차명의 달인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검찰 입장에 어려운 부분이에요. 이게 차명의 달인이라 법적으로 이명박 이름으로 안 돼 있는 건 추징하기가 좀 힘들어서 그게 사실상 이명박 재산이라는 법률적인 판단이 나와야만 그게 가능한 거니까요. 자, 마지막으로 짧게 여론조사가 나왔어요. 이명박을 엄정처벌. 그러니까 엄정처벌이라는 표현이 사실은 구속수사하고 아주 비슷한 말이에요. 아니에요. 네. 아니, 권피디군 실수한 겁니다. 엄정처벌은 사형시키라는 거예요. 아니, 이거 죽이면 안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이게 약간 제가 초반에도 이명박 구속이 되냐 안 되냐 이런 이야기들이 있었잖아요. 79.5%가 이명박을 엄정처벌하라라고 하는 게 뭐 꼭 굳이 그게 구속이라는 말은 아니지만 그중에 엄정처벌의 대표적인 모습은 구속수사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네. 제가 그렇게 말씀드린 거고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이 약 70%인 69% 정도 되는 거거든요. 2주 연속이네. 네, 69.2인데 네. 이명박을 처벌하라는 79.5예요. 그럼 뭐야? 지금 현재 문재인 대통령을 지지하지 않는 사람들도 이명박은 엄정처벌한다고 말하고 있는 이건 혹이인데 말이에요. 지금 우리가 이명박이 전직 대통령만 아니라면
이건 바로 구속감이라고 여러 번 이야기했잖아. 예. 전직 대통령이기 때문에 조심스러운 것뿐이다. 시간이 더 걸리는 것뿐이다인데 국민적 여론은 80%가 제발 엄정하게 처벌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단 말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검찰이 국민의 뜻을 받드는 거라 그러면 최대한 빨리. 이미 시간을 많이 줬다. 최대한 빨리. 차고 넘치게 줬죠. 9년을 줬죠. 네, 주말에 여러분들이 등산 가시기 전에 토요일 오전 전에 구속영장을 청구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렇죠. 저도 그렇게 보고요. 요구는 그렇습니다. 아, 저 이 여론조사 못 봤는데 정말 충격이네요. 이게 거의 시진핑 지지율 정도 되는 거 아닙니까? 리얼미터의 3월 2주차 조사인데 네. 이 정도면 네. 박사모도 지지한다는 얘기가 나와요. 그럴 가능성이 있죠. 그리고 이게 자기의 고향인 영포에서도 지금 이거 다 지지한다는 꼴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재밌는 게 자유한국당 지지층에서는요. 엄정한 처벌이 38.0. 와, 충격이네요. 대통령 예우해야 된다는 게 50%예요.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보다 이명박 처벌, 엄정 처벌 지지율이 더 높은 게 바로 이런 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네, 그러니까 자유한국당 지지율이 이번 주에 18% 정도 나왔거든요. 근데 자유한국당 지지층 중에 그 엄정처벌 여론이 38%라는 건 진짜 상징적으로. 이 정도면 만약에 조선시대 때 이 정도의 네. 그 민의가 있었다면 제가 볼 땐 최고 그 가마솥에 그 부어서 죽인 형이 뭐죠? 팽형. 팽형. 이 정도 팽형이면 최고형. 인류 최고의 잔인한 형벌. 팽형 수준입니다. 이 정도. 저는 궁형이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군요. 아, 정말 이거는 정말 충격이고요. 거열형. 예, 예 거... 추천합니다. 뭐요? 거열형. 그건 또 뭔가요? 사지, 팔 다리를 다 찢어버려, 묶어서 찢어버리는. 다른 방향에서. 그 차명이잖아요, 그게. 그게 거열형 아니야? 아니, 차명. 저기 아니야. 황소들 묶어놓고 이렇게 찢어버리는. 능지처참. 그래, 능지처참인데 그걸 차명이라고 해요. 사지를 찢어버리는 거. 제일 우리가 그게 한 4, 5년 전에 방송할 때 잊었어요? 이명박이 만약에 되면 광화문 광장에 짱돌령 의자에 앉혀놓고 아, 밀어주라. 의자에 앉혀놓고 코털 뽑으면서 개고기를 먹을까 말까. 어쨌든 이 얘기는 좀 하고 넘어가야 될까요? 두 번째 아까 첫 번째 프레임 제가 얘기했는데 요즘 움직이는 게 두 번째 프레임인데 제가 이 이제 범죄 조직도를 보면 가족이 다 구성돼 있잖아요. 네, 네. 저는 이게 그렇다고 해서 가장인 MB만 구속하면 남들이 다른 가족들이 구속되지 않는 거에 대해서 좀 불만이 있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요. 지금 프레임 중에 하나가 이거란 말이에요. 전직 대통령도 다 부패했다. 이게 지금 프레임이 두 번째 작동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승만은요. 3.15 부정선거로 추방된 사람이에요. 거의 사형당한 겁니다. 이거는. 그죠? 그다음에 나머지들은 박정희는 총살당했죠. 그죠? 그다음에 전두환, 노태우는 사형당했었어요. 네, 사형 선고받았죠. 선고받았다. 사면당한 거죠. 예. 그리고 이제 나머지 대통령이 어떻게 그들과 같은 거냐는 거예요. 우리 현대사에 누가 있었냐. 이거 어떻게 같은 레벨에서 보냐고요. 이건 같은 레벨에서 볼 수가 없다. 그래서 저는 이 가족이라 하더라도 그것이 자식이든 조카든 부인이든 다 가둬야 된다. 일벌백계 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 역사에 또는 우리 인류사에 이런 범죄자들은 가혹하게 처벌받았다는 걸 분명히 기록에 남겨야 된다. 예. 기록에 남기지 않으면 다시 재발된다. 예. 그래서 그런 정만은 있죠. 한민족들이 정이 많다는 걸로 좀 정을 이렇게 부추겨서 말이야. 그 언론들이 극우 언론들이 자꾸 이 처벌을 약하게 만드는데 그런 프레임에 말려들까지 말자 제발. 네, 알겠습니다. 어떤 노래 가사 하나 읽어드릴게요. 조금씩 집 앞에서 널 들여보내기가 힘겨워지는 나를 어떻게. 김종서의 아름다운 구속주 읽으셨습니다. 이명박을 구속하라. 2구 박구. 옛날에 기억들 나시죠? 뭐 이명박 구속 박근혜 탄핵 그랬었는데 나중에는 2구 박구로 바뀌었죠. 그렇죠. 이명박 구속 박근혜도 구속. 정말 우리 방송 많이 했어요. 근데 그게 현실로 네. 지금 눈앞에 와 있습니다.